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그 명령대로 머리의 기억 속에서 싹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신가요? 예.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오늘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죠.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분의 가장 유명한 저서죠.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라고 말을 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과거의 빛 가운데 걸었을 때 경험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상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과거지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지금도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대화하는 내용에 보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하시고 또 들으시는 표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손 아래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너 나이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경험들을 얘기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커피 종류에 이 우유하고 커피 섞어서 먹는 라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라떼를 차용해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용해서 쓰는 표현인 것이죠. 라떼는 말이지 라는 표현을 직장의 상사들이 그리고 손 윗사람들이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꼰대. 여러분, 설교 중에 속어, 이 은어를 사용하게 된 점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은어이긴 하지만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누군가가 적은 글에 보니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꼰대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경청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경자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경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든지 경청해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 연륜을 무시하자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표현들을 참 다시금 생각하면서 아주 실감이 나서 아주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한 가정 안에서 또 손 윗사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어린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지 라고 얘기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현재에는 그 말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면 참 스스로 마음이 한켠이 참 편안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경험을 말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예전의 경험만,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붙들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영적인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능력은 없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저에게는 영적인 멘토와 또 영적인 어른이셨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늘 함께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늘 영적인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말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능력 가운데 경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은 곧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미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은요 그저 말로 때우고 꾸미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기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변화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거라고 하는 그런 이 타임캡슐에 모셔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과거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과거에 허락하셨던 은혜만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감상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심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말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서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인 44장 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만난 것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잘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함께 안겨줄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그 모든 것을 해준 그 부모보다는
그냥 음식 자체, 선물 자체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SNS에 음식을 사진을 찍고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정작 거기에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멘트 한마디 없이 부모님에게는 냉대하고 그죠? 그거 자체만 좋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일이 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부모는 바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은데 자녀들은 부모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무시하고 만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상 그 자체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들에만 우리가 감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코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요. 끊임없이 흐르는 이 콧물 때문에 제대로 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축농증을 아주 심각하게 앓았다는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좀 심한 중증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중학교 수업을 받다가도 중간에 나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막내였으니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잘 속히 나올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콧물이 흐르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농증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후로 제가 그런 똑같은 아픔과 증상으로 병원을 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겠죠. 하지만 어린 시절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코 나은 것만을 수십 년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직접 지으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무한정의 AS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몇 가지만을 기억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하게 될 때 이 충전 케이블이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꽂아도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이 전류가 연결이 되면 그 상태로 연결해 놓고 충전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요. 내가 기억하는 몇몇 상황들과 기적들만을 붙잡는 삶은 이처럼 위태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코의 어려운 부분이 나아진 그 증거만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으로만 근근히 이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고 죽느냐의 큰 질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러시지? 왜 이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시는 것일까? 아니, 과거에 내가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나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쩌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해주지 않으면 내 부모 맞아? 친부모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여러 어려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는 이 암울한 시대, 이 시대 언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언제쯤 올지 알 수 없는 이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죠? 고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섬으로부터 가까운 이 아래에 있는 이 워싱턴 주로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상황 때문에 더 낙심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큰 상상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내 자신과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그죠? 참으로 화창한 날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한치 없이 분명하게 이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런 이기심으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계절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하늘과 땅과 산들과 모든 나무는 소리내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것이기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하셨다라는 말, 우리말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1.5세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뭐 구속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 잡혀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뭐 한글이 온전치 않으니까 1.5세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인분들도 이 구속하셨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구속했다라는 말은 구했다, 건져내었다, 구원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 구약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친족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책임을 맡는 것도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룻기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그 남편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음에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남았을 때 그 여인들도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 집안의 소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여인들을 이어받을지 가족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묻는 과정이 룻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인들은 재산도 없지요. 이 여인들만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노땡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차례가 되었던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그 가문이 멸절될 위기로부터 구속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했다는 말은요, 구약에서 일정한 대가와 수고를 치르고 나서 한 사람의 가문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표현되기도 하고요, 원수를 보복하는 일에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와 죽음으로 모든 허물을 대신 죄들 우리들을 대신해서 바로 목숨값을 치르신 그 모습에 대해서 구해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께서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수많은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구속하신 사건,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이 전부인 양 살지 말고요,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보다 더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우상에게 그들의 모든 삶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그들이 본따서 만든 우상은 무엇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까? 사람을 본따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죽은 나무로 만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도움이나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 백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백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아주 흡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사서 짝퉁백을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 것은 버려버리고 짝퉁백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짝퉁백을 가지고 가고요, SNS도 짝퉁백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짝퉁백은 자기의 품에 안고 오리지널 백을 비를 피하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100%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우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본따서 자기들의 바람대로 자신들의 음식을 덮을 때나 쓸만한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현듯 아, 이건 잘못됐구나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니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택했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4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명령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저 한 구석탱이로 밀어낸 채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마음의 한 중심에 모셔놓고 무한정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주함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주해야 뭔가 안심이 되고 편리함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게 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돈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돈이라는 것도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결국 가장 심각한 우리의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과 내게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예수님의 때를 거쳐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저 나의 욕심과 욕구와 이 그 권리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어로는 God's not dead. 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God's not dea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떤 상황에도 지구가 매일 매순간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24시간 7일 365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호흡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말 것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신 일 그 자체보다는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부터 도움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더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원한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동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말씀에 이어 이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느꼈던 적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잠깐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